전문가들은 막판까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전문가들의 시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가지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먼저 김민수 대표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? 네, 건설주입니다. 네. 건설주 쪽에서 아침부터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가 동부건설입니다. 근데 요즘 동부건설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가 왜 이렇게 잘 가느냐, 저렇게 바닥일 때 좀 살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. 근데 지금 최근에 건설사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PF 부담감, 그리고 또 채권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자금 구할 데가 별로 없다. 롯데건설도 그런데 중소형 건설사는 얼마나 안 좋겠느냐. 그러다 보니까 기조적으로 많이 빠졌죠. 그런 가운데 정부가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, 어떤 안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우려감이 좀 한풀 꺾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주가가 낙폭이 컸다는 부분들이 반영이 하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또 최근의 동향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. 게다가 또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에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이 이어갔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다. 그리고 또 특히 우리는 수주 잔고가 7조 9천억까지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낙폭 과대가 빠르게 반영하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하나의 도움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, 게다가 또 대주주가 사모펀드죠. 이 또 사모펀드가 한진중공업, 예전에 한진중공업 지금 HJ중공업으로 바뀐 회사까지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또 확장세에 대한 변화의 기대감들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부정적이지 않다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나왔던 흐름들이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요. 근데 건설주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황이 제일 중요합니다. 업황이 내년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계속 강하게 추세적으로 갈지에는 아직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건설주 중소형 건설사 쪽은 조금 더 비중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동부건설 어쨌든 중소형 건설사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낙폭 과대 개념으로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.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을 김민수 대표님 주셨고요. 자,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까지? 네, 오늘 뭐 건설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떴었던 섹터가 성장주 쪽입니다. 뭐 게임주가 됐든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됐든 기존의 성장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출발을 좀 했었는데, 아무래도 이제 파월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내비쳤죠. 거의 뭐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, 금리 인상 종결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가장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고성장주들인데, 고성장주들도 이제는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 아침에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어요. 그리고 상당히 최근에 보면은 좀 좋은 기간 조정을 주었던 상황에서 갭상승이 동반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비록 음봉을 맞은 종목군들이 꽤 많아요. 하지만 오늘 시장 자체가 어저께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약간 부담감이 좀 일부 있었고,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다면 충분히 대형 성장주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경기 침체 우려감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. 그렇다면 성장주들이 경기 침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을 하락을 했는데, 그러한 것들이 제한적이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에 좀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